be back. 자, 예. 앉아봅시다. Let's go. 오케이.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단체 인사를 먼저 들어볼까요? 네. 오케이. 네. 네, 인사하겠습니다. 원, 투, 커넥! 안녕하세요. 나연입니다. 네. 네, 그럼 순서대로. 네, 네, 순서대로 인사드릴게요. 계속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NF의 공식 체리 정원입니다. 오, 체리로 바뀌었어요. 어제, 네. 어제는 고양이였는데 오늘은 체리. 체리로. 아, 매일 바뀌죠. 아, 근데 딸기 흐르니까 딸기인가? 아, 아 그런가. 딸기, 오케이. 딸기로 바꿀게요. 딸기 우유가 흘러. 네. 네, 넘어가시죠. 오케이, 저도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리스마 딱숭아 선우입니다. 오, 오. 카리스마. 이러면 부담감이 커지는데. 그냥 뭘 해야 되냐. 네. 오케이. 비순. 안녕하세요. 덤벼 덤벼! 에이! 어. 선생님입니다. 본인 현 더 왔고. 좋다. 아. 네, 안녕하세요. 컴포 J 버전이 아주나 사랑스러운 J입니다. 와. 케이팝을 씹어보라. 니시무라 니키. 씹어무라. 니키입니다. 씹어무라. 씹어무라. 사투리가 들어갔네요. 씹어무라. 부담된다. 안녕하세요. 호주에서 온 제이크입니다. 어, 깔끔하다. 깔끔하네. 섹스에서 온 호주가. 그러면 이런 거 반응 안 해주셔도 돼요. 아까, 제가 이런 아까 말 많이 하세요. 네? 어? 어허. 네, 나는 뭐지? 실시간 갑분싸. 그러면 저는 실분싸. 엔진 마음 속에 들어가 들어가. 오입니다. 좋다 좋다. 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단체 인사를 정리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예. 아, 진짜요?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릴게요. 원, 투, 커넥! 안녕하세요, 엔하이픈입니다. 단체 인사 아까 하지 않았어? 아, 다시 정리하는 느낌. 정리하는 느낌? 느낌? 좋아요. 네, 저희가 미니 3집 매니페스토 데이 1으로 컴백을 했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엔하이픈 컴백 매니페스토 라이브 앳 아지트에서 1부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와우. 희승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컴백 라이브를 시작하기 앞서 미니 3집 활동 선언문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언문? 선서 이런 건가요? 요걸로 이제 진행할 건데요. 선언문. 이제 앨범 색깔이 이제 주황색이다 보니까 귀여워. 스탠드가 굉장히 화려하다. 굉장히 귀여워요. 동물들이 되게 많이 매달려 있는데. 제이 형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아. 형 그 오토바이에도 비니 엄청 많이 매달려 있어. 진짜 많아. 아, 그 내 오토바이 매달려 있는 것보다 조금 사랑스럽긴 한데. 아유. 좀 들어. 누가 들어주. 좀 들어주세요. 네. 아, 안 들어줘도 되겠다. 오케이. 네. 활동 선언문. 엔하이픈은 매니페스토 데이 1 활동에 앞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손 안 드세요, 혹시? 아, 네. 선언. 선 아, 선서. 아, 네. 선언하시는 무서워라. 보통 네. 하는 사람이 하긴 하는데. 아. 네. 꽁트예요? 선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선언. 네, 저희가 대신할게요. 아, 네. 네. 하나. 엔하이픈이 보여드리는 무대가 엔진에게 세상에서 가장 멋있고 강렬한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 하나. 예. Yeah. 하나. 엔진이 많이 기다리지 않도록 SNS 소통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 좋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 저 요즘 좋아요. 많이 들었죠. 와. 저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네. 하나. 엔하이픈은 언제나 엔진의 행복을 바랍니다. 당연하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엔하이픈 정원, 희승, 제이, 제이크, 성우, 선우, 니키는 엔진의 행복과 엔하이픈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2년 7월 5일 엔하이픈 일동. 오, 예. 예스. 내려.
네, 선언문까지 이제 발표하니까 이번 앨범 활동 정말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는 아주 프레셔가 아주 쭉쭉 오르죠. 아, 그렇군요. 오, 네. 프레셔? 맞습니다. 프레셔가 무슨 뜻이죠? 네. 네? 압박감. 아, 그런 느낌? 중압감. 프레스. 압력. 압력. 압력 프렉스. 아. 네, 압력. 우리가 진짜 이번 앨범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그거를 네. 이번 활동 때 다 보여드릴 거니까 기대해주세요. 예. 예. Stay tuned. 무대 다 부실 준비됐습니다. 화이팅! 가보자. 화이팅! 가보자. 화이팅! 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미니 3집 매니페스토 데이 1 앨범 엔진 분들이 기다리실 만한 겁니다. 언박싱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언박싱. 네, 이번 사실 전 컴백 라이브 때 공인지가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너무 잘해가지고 그죠. 이제 한 개씩 소개를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공이즈가 했으니까 이번에는 막내 라인으로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정원선우 니키 씨가 소개를 해준다고 합니다. 오케이. 네, 소개를 해주시죠. 혹시 이번에도 공이즈가 저번에 했을 대결 같은 거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에 네. 대결 같은 그런 걸 하는 상품이 아주 꿀이었죠. 네. 상품 있나요 있네요. 이번에도?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대결이 아니고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저번 거는 달리 엔진 앞에서 할 수 있어요. 엔진 여러분 앞에서. 맞아요. 그게 상품이죠. 네. 그래서 일부러 상품을 없앴어요. 엔진 분들이 상품이기 때문에. 뭐 상품이 엔진이니까 뭐. 괜찮죠. 괜찮겠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부터 할까요? 저부터 할까요?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네, 먼저 하라고 맨 위에 있네요. 이거 맞나요? 네. 맞나요? 이 버전? 네. 아, 저요? 응? 봐봐요. 네? 제발. 제일 아마 제일 맨 아래에 있는 거 같은데 색깔이 좀 비슷... 아, 색깔이 네, 머리랑 가장 비슷하다. 네, 다 비슷해요. 네, 이 앨범입니다. 색깔이 가장 진한 거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화면에서 진짜 다르다. 네, 이제 첫 번째 언박싱 주자 정원입니다. 이제 제가 소개할 앨범은 제이 형이 제일 좋아하는 제이 버전이고요. 네. 자, 이름부터가 사랑스럽잖아. 뭐라고요? 이름부터가 뭐라고? 사랑스럽잖아. 이름부터가 상스럽다고요? 사랑스럽다고. 상스럽다. 아, 일부러 못 들은 거다 이거. 발음이 안 좋아서 일부러 못 들은 거다. 일부러 했다. 야, 누가 보면 짜고 친 줄 알았다. 아, 뭐라고요? 이름부터가 사랑스럽다. 사랑스럽다고. 아, 발음이 그 랑을 확실하게 사랑스럽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사랑스럽게 이렇게 하면 제이가 원래 시옷 발음 좀 세긴 해. 맞아. 사랑스럽다. 짧아요 허가. 사랑스럽다. 오케이. 자 이제 안에 있는 구성품을 설명해 드릴게요. 오. 첫 번째. 귀여워. 타투 스티커. 진짜 귀여워. 이거 진짜 대박. 귀엽다. 우리 매니저님 저거 붙이고 다니는 거 봤는데. 오, 니키다. 맞아, 니키다. 이거는 이제 이게 뭐죠? 포스터. 포스터. 미니 포스터. 맞나요? 미니 포스터. 미니 포스터고요. 그리고 포카는 누구죠? 배지. 배지. 캠 배지. 캠 배지. 오. 그리고 배지도 있구나. 이건 뭐죠? 이거 뭐 긁은 복권 상품권. 상품권. NFT 상품권. 네, 위버스 카드. 복권. 그리고 포토카드. 포카. 오. 누구예요? 포카. 포토카드 누구예요? 누구예요? 둘 다 제이? 니키 안. 이거 니키랑. 클로저 부탁드립니다. 아, 니키랑 제이 아니에요. 네, 제이랑 니키랑 제이 형. 어. 와, 갖고 그리고 싶다. 이거는 리릭 비디 리릭 가사지. 가사인데 사진이 리릭. 있는 그쵸, 포스터. 가사 겸 빅 포스터네요, 이거. 맞습니다. 포스터. 와, 멋지. 뒤에는 이 그리고 뒤에는 좀 힘들어. 지금 살짝 통화하는 것 같아요. 아빠가 통화하는 살짝 이렇게 하지. 뒤에는요. 이렇게 저희가 직접 쓴 이렇게 가사지가 있어요. 이거 저희가 다 직접 쓴 거예요. 일곱 맞아요. 명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글씨 CD가 있습니다. 오, 네. CD. CD. 그거 만지면 거기 만지면 아, 만져도 되긴 해. 아, 어차피 안 들으니까 그 그러니까. 지문 남는데. 네. 저희는 아이폰으로. 네. 에, 근데 다 들으실 걸요? 차에 넣어서 들을 수는 있어. 아, 요즘 차에도 그거 잘 안 돼. 차에도 차에도, 차에도 없잖아. 차에도 아니 요즘에 블루투스로 됩니다. 요즘 차에 그게 없어. 그런 게 있어. 아, 없나? 그 벽에 붙어 있는 못 찾는 거야. 있는 요즘 차에 CD가 아, 없어. 있어 있어. 맞아, 맞아. 있습니다. 있겠죠. 안에 있나? 요즘 차에 CD도 안 나와요? 나온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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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차이 느꼈잖아. 아니 너가 몇 년 차이 난다고 세대 차이 느끼냐? 그런 건 아닙니다. 형 제 누나가 형이랑 동갑이에요. 그러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봤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네.
안에 내지를 살펴볼 겁니다. 아 포토북. 네. 네. 포토북을 살펴볼게요. 저희가 이제 세 장을 저희가 가장 잘 나왔다 싶은 거를 네. 골라왔어요. 아, 한번 그래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 기준. 네. 정원이의 기준.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야? 나도. 와 진짜 속 투명해서 좋다 너. 있었나? 야, 아 있. 어. 있어? 아 없어요. 아 없어? 자, 야, 있어도 빼. 맞아 무조건 빼. 있어도 빼. 자, 첫 번째. 아쉽네. 제이. 야. 오~ 오~ 야 나는 안 해도 제이는 해주고. 제이. 자 제이 아. 이제 이 컷입니다. 네. 오, 이거 그 비하인드 말해서 저거 어디서 찍었니? 저거 참고로 하이브. 하이브에. 하이브 헬스장에. 하이브 하이브. 그 네. 하이브 직원 헬스장. 네. 근데 너무 잘 어울리죠. 지금 나이키 광고 같아요. 약간 컨셉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가지고 오, 뽑았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제이 형의 턱선에 지금 안 보이긴 하지만 턱선이 그래도 턱선에 베일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때문에 뽑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그리고 예. 두 번째. 과연? 제이크. 나요? 제이크. 잘생겼어. 예. 역시 제이 아. 버전이어가지고 제이가 두 명. 내가 봤을 때 공이즈 뽑아줬나 보다. 그런가 봐. 에이. 기대하다 상처받는다. 이 사진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저 지하철이잖아요. 지하철. 맞아요. 맞아요. 여기 진짜 지하철역인데. 진짜 지하철. 저 목격담 한 번 안 뜬 게 신기해요. 아, 근데 오, 그게 맞아. 그거였어. 근데 나도 신기하긴 했어. 약간 아침 시간. 아. 엄청. 출근 시간. 네. 그때 그 할머니 할아버님들께서 네, 많이 보셨다고. 나중에 아~ 엄청 유명해져 가지고 저 친구 누구야? 어, 저 잘 나가는 저... 젊은이. 어. 아니 아직 어린데 머리가 흰머리. 아직 이쁘게 생겼나? 머리색. 아유 저 머리... 친구 머리가 나 같아. 나중에 남녀노소를 다 이렇게 페이머스하게. 아~ 그렇죠. 좋죠. 좋죠. 어, 좋다. 그런 의미. 예. 실은 멋있다. 이거 뽑은 이유는 제이크 형 이번 머리 색깔 진짜 잘 어울리지 않나요? 아, 맞아요. 맞아요. 진짜 예뻐요. 진짜 늑대 같고 아주 잘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과연 그의 기대가 부응을 할지 과연 상처로 남을지. 이거 성훈이 안 뽑아줘도 되는데. 마지막 누구예요? 단체 성훈이 형. 오~ 어떻게 알았어요?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아 이거 방금 해준 거야. 아 공이즈를 뽑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진짜 공이즈를 딱 뽑아버렸어요. 오~ 근데 진짜 감사합니다. 일단 포인트 혀 낼름. 오~ 그런 게 있었어? 혀 낼름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아~ 이거 뒤에 머리 피스 붙인 거잖아요. 맞아요. 아, 근데 맞아. 진짜 잘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아~ 뽑았습니다. 진짜 잘생겼어요. 이번 베이지 색깔. 네. 네 감사합니다. 뿌듯하네요. 아 어, 기대에 부응해서 다행이다. 야 착각. 끝. 끝. 오. 오. 약간 이번 그 제이 컨셉이 뭐였죠, 정원 씨? 제이 컨셉. 정신. 이제 제이 컨셉은 이제 자유분방한 일곱 소년의 네. 그런 컨셉이죠. 이제 장소나 환경을 신경 쓰지 않고 약간 라이브 방송을 하는 그런 젠지 세대를 표현한 앨범입니다. 예. 그래갖고 보시면은 니키는 PC방? 네. 그런 맞아요. 컨셉이고 PC방. 희승이 형은 편의점. 편의점. 그리고 선우 형은 그 모바일 방송. 맞아요. 방송. 방송 이렇게 약간 BJ 그런 느낌이고 제이 형은 운동, 성훈이 형은 뭐였더라? 난 나도 뭐 라이브에 뭐, 그죠. 음악 비슷한 거. 음악 좋아. 인별그램 라이브 약간 맞아, 이런 거. 인별그램. 아, 그리고 인별그램. 제이크 형은 지하철역. 난 뭐 왜 지하철이지? 그러고 질문하는 그런. 지하철. 아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아 그리고 정훈이 이제 코노. 맞아요. 코노. 코노. 어. 또 네. 이제 에피소드 오늘 공개되니까 기대 많이 했어요. 예. 그때 아마 정원이 그 세트 그 노래방에서 이제 저희가 엄청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그대 없는 사실 정원이 세트장인데 있는 건 내가 더 오래 있었어. 아 진짜 맞아. 나 진짜 네, 아니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저희 대기실이 옆 건물이었는데 맞아요. 거기까지 다 들렸어요 소리가. 아, 다 들렸어요. 대기실 옆이었죠. 카톡으로 희승이 형 쉬고 있는데 제이야 좀 조용히 해 막 이렇게. 맞아 맞아. 카톡 왔었어. 제이야 좀 조용히 해라. 여기까지 들려. 아, 노래가 아니었어. 시끄러워가지고 노래가 아니야 포효였어 포효. 진짜로. 아, 근데 그때 진짜 저희가 노래를 잘하고 말고 떠나서 많이 불렀잖아요. 맞아요. 제이 형 TLS 불렀잖아요. 맞아요. 그 영상이 공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그거 너무 날뛰었는데 공개되면 좀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렇고요. 네 그리고 이승이 형 편의점 세트에서 저희가 촬영 끝나고 다 가져왔잖아요. 그 다 아, 진짜 음식인데 아, 진짜 맞아. 맞아요. 음식을 다 쓰러 왔어요. 저희가 진짜 편의점 같이 생겨가지고 맞아요. 막 그 근데 약간
한국 과자보다 이제 외국 맞아. 그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거의 진짜 아포칼립스 영화에서 보듯이 편집 있는 거 다 가져가요. 맞아요 진짜. 바구니 가져다가 그냥 다 담았어요. 맞아요. 나 내가 맨 마지막에 왔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저 그 건망고 있었는데 그거 의사팀 분들 때 이거 찜해주세요 이랬는데 촬영팀이 가져갔어요. 맞아 다 가져갔어요. 근데 그냥 다 가져가셨어. 손이 너무 빠르셔 진짜. 살짝 삐져있는 거야. 네 제이 버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와 오. 정원 씨 근데 어 이런 거 할 수 있다 이제 박수. 정원 씨 어. 네, 정 아 네 정원 씨 근데 여기서 빠진 사실이 있습니다. 뭐죠? 뭐냐면은 엔진 반 제이 버전 아웃박스 디자인은 이제 제가 참여를 했고요. 오. 네, 어, 안에 들어있는 디지팩 디자인에는 제이가 제이 씨가 참여했습니다. 제이 버전에 제이가 제이 버전에 뭘 네. 그 그렸네. 그 회사가 제이를 해오더라고. 아아 반응 보스 아 너무 빨리 아~ 넘어갈까요? 행복해 아 이런 걸 원래 안 해줬는데 좋아요 아~ 너무 아~ 좋다 네, 바로 바로 다음 앨범 이럴 때가 제일 가보도록 행복하다. 하겠습니다 선우 씨가 네 어떻게 이럴 때 제일 행복해요 네 제가 두 번째 언박싱 주자기 때문에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네. 좋아요 귀여워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근데 이 앞에 보시면 왜 혼자 오렌지색인 거예요? 오! 어 뭐야? 네. 아니 거기도 이제 너무 눈에 띄어 뭐야? 심지어 딱 가운데. 아, 여러분 오렌지 있고. 지금은 아, 오렌지 아, 시간입니다. 다른 색으로 할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와, 다 바뀌어요. 오, 오 레인보우. 근데 죄송한데 저건 누구? 저 애기 누구야? 정원, 정원. 아, 정원이야. 아, 저 누나가 얼굴에 그린 거예요. 아까부터 시선을 강탈당해가지고 계속. 나도 아까부터 저거. 와, 근데 지금 엔진복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지금? 알록달록. 크리스마스 같아요. 너무 예쁘다. 이게 콘서트장이 이게 연동이 되는데 지금 연동이 그게 안 되는구나. 그러면 다 같이 지금 연동을 해보자. 어. 어, 되나? 파란색으로 가능합니까? 해볼까요? 파란색. 어, 파란색. 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지금 컨셉. 오, 진짜 돼? 오, 진짜 바뀌어. 와. 어, 저분 안 바뀐다. 저분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이제 바뀐다. 이제 바뀌어. 어, 바뀌었다. 바뀌었다. 와. 예. 그럼 안 바뀐 분들 좀 뻘쭘하니까 다 같이 그냥 아무렇게나 할까요? 다시. 좋아하는 색깔. 잡고 바꾸는 거.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이게 M 버전 맞죠? 그죠? 네. 네. 아, 네, 맞아요. 네, 한번. 네. 네,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바 색깔이랑 아주 찰떡이네요. 네, 이거 타투 스티커도 있고요. 아우 또 제이 형이. 오, 제이. 오, 제이. 야, 날씨 잘 어울리네. 잘 어울리네. 와, 아, 또 포토 진짜 포토카드 정원이가. 오. 양녕이. 어, 잘 나왔어. 아 그리고 또 니키 포토카드도 이렇게 딱 3개나 들어가 있구나 아 이렇게 딱 있네요 미니포스터 네 요거는 이거 진짜 뭐예요 여러분 이거 저거 뭐 응모하는 거 그런 거 아닐까요? 살짝 뭐 위버스 기프트 카드 그런 거 아닐까요? 살짝 그런 느낌 동전으로 긁어야 돼 왠지 그럴 것 같아 네 요거 저 긁는 맛이 또 있지 그것도 아 이것도 리릭 아까 봤던구나 리릭 네. 포스터 아 저 잘 나왔어 어 잘 나왔어요 그때 진짜 눈부셨는데 네 아주 잘 나왔어요 그때 하나 둘 셋 해서 간신히 찍은 간신히 맞아. 진짜 옆에 지금 다 하나 계속 뛰고 있어요. 아 맞다 이거 비하인드가 요 검은색 분들이 진짜 계속 움직이면서 진짜 사람. 근데 진짜 웃겼던 게 움직이 또 막 갑자기 막 슉슉 샤샥 이런 소리를 내시는 아, 거예요. 진짜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집중이 안 돼가지고 이건 입에서 진짜 소리가 엄청 아니다. 터졌거든요. 아 근데 저번에 좀 친해졌어 마지막. 맞아 맞아 조금 친해졌는데 심지어 그게 장난치시다 몇명 부딪혀가지고 막 넘어지시고 그래. 맞아요, 맞아요. 맞아. 이분들이 저희 그 마마 댄서 해주신 분들이 맞아요, 댄서분들이셔가지고 TMI 믹스맥스 네. 아,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아, 진짜 자주 보는 분들이니까 되게, 네, 네 그렇습니다. 어, 네. 너무 많아요. 비하인드? 아래 그냥 내려주세요. 네. 네. 자, 그리고 뭐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CD가 이렇게 또 있습니다. 이 색이 다 다른가? 어. 뭐라고요? 색이 다 다른가? 아, 다르네요. 아, 다르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이거 아, 어? 선우 형 아니에요, 선우 형? 아 왜 똥물똥물 무슨 천도복숭아 색깔이네 갑자기 복숭아에서 오. 오렌지로 바뀌었는데 감사합니다 그 조그만 감귤을 뭐라 그러지 그 띵깡 천이향 생각하고 있었는데 무시 조금 그 껍질채 먹어도 되지 않아요 띵깡은 아 진짜 어. 아닌가 그 잘 맞죠? 잘 맛있으면 아 또 이렇게 캔배지도 이렇게 또 있네요 귀엽다 달아주시죠 귀엽네 달아요? 오 예 명예훈장 해주신다면 받겠습니다 네 진행해주시죠 아 네네네 네.
일단 저도 세 가지를 골라왔어요. 이렇게 오늘 사진을 보면서 골라왔는데. 참, 근데 여기서 네 아니다. 네? 왜? 아, 안돼. 저희 말투 자기 사진 안 뽑았어요. 아, 근데 저 이거 뽑는 거 봤는데 너 너. 아. 설마. 이거 하나 알아서 이건 하나 알아줬으면 좋겠는 게 저는 M 버전을 제일 좋아해요. 제 개인적으로. 이게 M이에요? 어, 이게 M이야. 오케이, 오케이. 아, 그렇기 때문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일단 기대할게요. 첫 번째로는 저는 요 단체 컷을 뽑았는데 왜냐면은 딱 요 앨범에 그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네. 댄서분들도 되게 잘 나왔고 그냥 모두가 네. 다 잘 나온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댄서분들은 얼굴이 안 나왔는데요? 아니 근데 네. 근데 그렇긴 한데 그렇긴 한데 잘 나왔어. 어, 네, 뭔가 다 잘 나와가지고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자기 거 뽑으려고 이제 야, 저 기분 뭔지 알지? 이제 밑밥을 켜는 거지. 이제 밑밥. 야, 눈치가 이제 너무 빨라. 단체 컷 한번 뽑아줬으니까 이제 다음은 이제 제가 시동을 가는 거지. 진짜야. 어떻게 알았어? 선우 너무 어떻게 잘 알았지? 우리가. 얘들아 투명해서 보기 좋다. 여기. 요 사진. 갑자기 머리가 달랐네. 이걸 골랐는데 좀 잘 나왔더라고요. 잘 나왔어요. 좀 잘 나와가지고 뽑았습니다. 이거. 네. 잘 나왔다. 머리 색이 지금이랑 다른데? 네, 아. 솔직히 조금 아쉬운 점을 조금 말하자면 이 머리색을 네. 조금 더 활동 때 살짝 했다가 검은색으로 덮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근데 뮤비가 또 잘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래요. 좋다. 탈색 머리. 마지막 단체인가요, 설마? 네, 마지막도 단체예요. 이러려고 단체 뽑는 거지. 솔직히 누구 한 명 하긴 조금 그래가지고 네. 아 그럼 거기서 굳이 네. 뽑아야 된다면 여기서 한 명 뽑자면 저는 저 전날 아침에 연습했어요 그거. 얘들아 속 보인다 아니 저 이때가 좀 제가 좀 잘 나왔네 양심이 없네 얘들아 만족해요 솔직히 좀 다 잘 나왔어요 이번 사진이 M 버전이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 진짜 네. 투명하다 못해 맑다 맑아 네 이렇습니다 네 오, 좋아요 네 바로 네. 넘어갈 될 것 같은데 마지막은 네 아 일단 앨범 소개부터 해주세요 앨범 소개요? 네 네 포토북을 보시면 네 이 앨범의 컨셉은 다 똑같은 옷을 입은 그게 있는 정형화된 군중 속에서 컬러풀한 옷을 입고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면서 반항기 어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컨셉입니다. 오. 네. 오. 네 이번 앨범 착장 중에서 가장 컬러풀하고 이제 소품들까지도 컬러풀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더욱더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또 니키 씨가 또 할 말이 있으시다고. 아 맞아요. 그 하는 거 맞아? 아, 자연스럽게 해야지. 제가 그때. 보드 탔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 보드. 아, 저도 그런 기억이 있네요. 보드. 아, 뭐 스노우보드 탔어요. 저 탔어요. 뭐 스노우보드. 스노우보드? 아니다. 그거. 호버보드? 스케이트보드. 그 아니에요. 말고. 그거 전동 그 전동 킥보드. 전동 집에 가져간 거. 아, 그거는 킥보드. 그거 말고 그 희승용 탄 거 얘기하는 거지. 저는 그죠. 저는 전동휠 맞아요. 탔었죠. 그렇죠. 그 보시면은 그 전동휠 그거 손잡이 없는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아, 그거 탔었는데 세그웨이 같이 생긴 거. 그 바퀴만 있는 그 이름 뭐죠? 전동휠은 모르겠어. 전동휠 맞아요. 전동휠 맞아 전동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요. 아 그래요? 아 진짜요? 네. 아, 이 M 버전의 본인... 가장 네네. 멋진 포인트가 네. 바로 저의 티터칭이 들어간 이제 엔진반의 아웃박스가 아닐까. 아~ 와. 사실 제가 D 버전이랑 M 버전을 또 했거든요. 오. 근데 M 버전 엔진반의 디지팩은 제가 디자인했습니다. 자, 맞아. 네, 다 들어. 근데 디자인을. 그걸 보시고 이제 관계자분께서 그 맥도날땡 마크 같다고. 아. 네, 너무 티나요. 아, 네, 아 잘했다. 아, 근데 진짜 아, 저희가 이번 참여를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자랑스러운 네, 것 같습니다. 좀 뿌듯해요 개인적으로. 이게 제가 한 게 들어가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재밌긴 했어요. 근데 예쁘게 꾸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다음 앨범 진행해 주시죠. 네. 네. 이게 D 버전입니다. 네. D.
네. D 버전이 D. 메인이죠. 네. 이제 D 버전 엔진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렇죠? 버전이죠? 맞아요. 네. 네. 에이, 뭔 소리야? 눈치가 빨라. 맞아, 다 좋아하시지. 다 좋아하실 걸. 뭔 소리야? 저도 D 버전 제일 좋아하는데 그러면 언박싱 시작해 볼까요? 네. 오. 오. 니키의 진행력이 아주 뛰어나요. 오케이. 자. 포카부터 볼게요. 네. 네. 과연 누가 나왔을지. 누구 나왔을까요? 당첨자는 이거 맞추면은 드립니다. 오. 희승이 형 아니에요? 희승이 형. 7분의 확률이야. 나였으면 좋겠다. 희승이 7분의 형이랑 2지. 오케이. 아닌가? 갈게요. 누구예요? 니키 나왔을 것 같은데. 오, 아, 제이크 형. 오, 제이크 형이다. 아, 제이. 오. 심세윤. 오 뭐야, 똑같아. 심세윤. 와, 진짜 똑같다 근데. 누구야? 진짜. 서훈이 형. 오. 얼굴이 안 보여. 너무 작아서. 내 얼굴이 작긴 해. 아니 그 얼굴 작다는 게 아니야. 아~ 야 어디서 얻어먹으려고 또. 아이고. 어디서 보이지? 아, 여기 지미 집 열심히 찍어주고 아, 계시니까. 거기 아니야. 여기? 아니 지미 또 바뀌었어. 야 네. 좋아요. 오케이 야. 좋아요. 다음은 이거 CD. 그쵸?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오. 오 내 오. 오. 어머. 이번에 다 파인애플 주황하네. 맛있게 생겼다. 낑깡 같다. 낑깡. 이걸 왜 뭐 천도 복숭아. 오. 오케이. 네. 그리고 오. 중원. 와, 잘 누구야? 잘 나왔어. 잘 나왔어. 머리 시간에. 색깔이 좀 다른가요? 시강인데. 어, 다르대요. 그죠. 너무 제가 안 보여. 이렇게 봐야 돼요. 아. 이게 앞머리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색깔이. 아. 좀 다른가요?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안 돼요? 좀 이때가 더 밝지 않나? 이때는 그나마 좀 비싸게 나왔다 지금. 어, 그나마? 아, 좀 비슷하네. 어, 근데 지금 좀 더 어둡긴 해. 톤 다운을 약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오케이. 이게 단체 사진. 오. 오. 와, 멋있다. 오. 트럭에서 찍었죠 이거? 맞아요. 저거 좀 잘 나왔다. 어. 오. 찢었대요. 찢었어. 찢었다. 아, 찢었다. 찢었다. 좋다 좋다. 아 맞다 이거 촬영한 날 내 생일이었어. 맞아.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맞다 맞다 맞다. 맞아 맞아. 그래서 그 우리 뭐야 이거 누군가 안 말해줬잖아요. 제이 그 틱톡 올라갔잖아요. 맞아 찍어가지고. 그 제이 생일날 막 이상한 짓 우리가 막 아 저 혼자 칼퇴 한 거 춤추고 막, 막 이상하게 막 춤추고 네. 제이 생일 노 재밌어. 생일 노래 틀고. 아. 왜왜왜 왜? 그거 원 원본은 나 못 봤어. 에? 틱톡에서만 봤어. 아 원본은 못 봤어. 다음은요. 오케이. 다음 거? 뭐지 이게? 오~ 타투 스티커. 타투 스티커. 타투 스티커. 근데 이게 있잖아요. 눈이 XX로 되어 있는 거. 이거 제이크 형이 그렸어. 맞아요. 이쪽은 진짜 귀여워요. 잘 그렸다. 아이디어가 좋았어요. 나는 저게 제일 좋아.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게 제일 좋아. 어 나도 이게 좋아. 잘 그렸네. 오케이. 저거 그 타투 스티커 의전팀 비하인드 있잖아요. 아아 아, 이거 아, 맞아. 아, 말해도 되나? 네 말해도 돼요. 진짜? 나 네. 아까 말했는데 몸에 붙이고 다니셨다고. 네. 아니 근데 그... 특정 부위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그거를 그것까지 말하지 말하지 그것까지 이것까지 말하지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보호 좀 해주시죠. 네, 아 근데 굉장히 파격적이어가지고 좀 놀랐어요. 프라이버시 여기까지. 오케이. 별로 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궁금. 맞아 맞아 별로 안 궁금해. 아무도 궁금하지 않아. 이거 뭐 이게 그 캔 뭐지? 캔 배지. 캔 배지. 캔 배지. 예. 지금 거. 어. 그리고 이제. 포토북만을 남겨놓고있습니다. 어? 누구, 과연 니키는 어디를 골랐을지? 누구를 골랐을지? 3명, 아, 아 3개 뽑았는데 3개? 아 3명이구나. 아 3명이야? 아 오케이 아 3명을 오케이. 뽑았구나? 먼저 일단 니키니까 선은 아닐 것 같아. 맞아 난 절대 없어. 오케이 공개할게요. 첫 번째는 니키지 않을까요? 하나 둘 셋 희승이 형! 잘 나왔어 이거. 잘 나왔어. 오 잘 나왔다. 나 누가 뽑아주나 희승이 형? 있었는데. 네, 아, 잘 알았어요. 은근 이런 거 신경 많이 쓴단 말이지. 어떻게 알았어요? 오케이. 그럼요. 몇 년 봤는데. Next one. 근데 아 잘 나왔어. 아 근데 D 버전 진짜 다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오. 아 근데 진짜, 진짜 오, 잘 건, 찍었어. 건치 건치 뭐야? 진짜. 아, 과감하게 지금, 잘 찍어.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안 돼요. 아 그렇게 제이가 부담스러워. 저거 맨니로 하면 좀 그래. 아 오케이 오케이. 맨니로 하면 너무 살짝 좀 자신감이 없을 수 있어. 직관한 것 같아. 아 오케이 오케이. 직관한 것 같아. 저 입 벌리실게요. 네.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 어 마지막은 단체인가? 뭐 성훈이 형 이빨 이한 거 한 거 아니야 또? 성훈이 형인가?
아, 아 단체로. 난 안 해주네. 형 제가 해줬잖아요. 맞아, 정원이가 해줬지. 저 아예 받겠다. 안 받았는데 아무한테도. 아, 저도 아무한테도 못 받았어요. 아, 그렇네. 저도. 야, 선우야, 아, 자기가 너가, 너가 했잖아. 너가 아, 나 내가 했네. 아, 셀프, 셀프. 그렇네. 셀프. 네. 이렇게 단체로 찍은 사진이 제일 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멋있어, 멋있어. 난 무드로 따지면 여태까지 중에서 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 아, 진짜 맞아. 단체 어, 제이 잘 어울렸어요. 제이. 맞아요. 단, 단체 무드. 형 제이가 제일 마음에 든다며. 오, 오, 아니, 단체. 아, 아 단체. 당황했다. 야 컨셉 무너지잖아. 조용히. 어, 오케이. 오케이. 당황했어. 네. 오케이. 네. 아 니키 씨, 근데 디버전 컨셉은 뭔가요? 어, 디버전 컨셉은요. 네, 이 컨셉 이 컨셉은 반항이 가득한 그런 컨셉으로 되어 있고요. 반항. 어, 네. 그리고 저희가 예전부터 생 컨셉이 잘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생 컨셉. 네. 그래서 이번에도 잘 할 수 있는 생 반항 같은 그런 컨셉으로 찍었습니다. 네. 네, 제가 봐도 너무 잘 어울려요. 오, 오. 아, 제가 봐도 너무 잘 어울려요. 제가 봐도 너무 잘 어울려요. 저도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봐도 너무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제가 봐도 너무 잘 어울려요. 왜 저래? 재현 재밌네요. 아니 근데 왜 우리 니키한테 왜 그래요? 외국인 니키한테 왜 그래? 외국에서 왜요? 그럴 수. 오, 아 진짜. 사실 님은 나한테 왜 그래요? 사실 진행은 제일 좋았어. 네, 진행 아주 깔끔했어. 맞아. 어 근데 JM 버전 네. 엔진반에 각자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D 버전 없나요? 저요. D 버전 있죠. 네. 오. 근데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웃박스는 제가 했습니다. 전 지난번에 위버스 올려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제 DJ패 표지에는 제가 그린 어 D 그 그림이 있습니다. 네. 오. 그렇다고요? 그렇군요. 아 그냥 그렇다고. 네, 그렇다고요. 그냥 그렇다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한 말 다 끝났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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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뭐 저희가 이번 앨범에 작지만 되게 그 참여를 굉장히 많이 해 가지고 맞아요. 엔지니어 여러분들이 보시고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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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또 컨셉 포토도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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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하고 막히네. 아, 컨셉 포토 근데 또 들어간 곡들 맞아요. 네, 제가 말했던 게 그거였어요. 네. 네. 딱 알았죠. 그죠. 텔레파시가 네. 통한 거죠. 이거 알잖아요, 희승이 형 이등. 네, 제가 이렇게 딱 해서 네. 이거 하면은 이제 다. 이거 희승이 형 맞아요. 뮤비 때 하는 비전. 벌써 세 번째. 네, 비전. 네, 그죠.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최애곡을 뽑기 힘들 정도로 다 줬잖아요 노래가.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요. 아, 그래서 뭐? 엔지니어분들도 다 좋아하시죠? 어떠셨나요 여러분? 네. 오~ 네. 또 이제 저희가 앨범 발매 전에 항상 발매되는 프리뷰 영상 있잖아요. 그죠. 그게 또 엄청 핫했습니다. 맞아요. 엔지니어분들이 진짜 좋아해 주셨습니다. 아, 그죠. 그래서 이제 또 엔진분들의 최애가 궁금하기도 하기 때문에 프리뷰 영상 한번 틀어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Let's go! 오케이. 네, 보시죠. 가보죠. 영상 주세요. Let's go! Let's go! 오오 나왔어 나왔어. 오, 벌써 멋있다. 저거 나다. 어 저희는 화면으로 볼까요? 저거 안 보이네. 오 예. 오. 오. 아. 이것도 노래 좋아. 아 맞다 여기 저거 컷이었나? 야 멋있다. 아, 아, 노래 너무 좋아. 에이. 나 이어폰 광고하는 거 같아. 아 이것도 명곡이죠. 최고. 이게 제일 좋아요. 아, 좋은데.
아, 난 이게 아, 이 노래도 너무 좋아. 아, 이거 너무 좋아. 제이크 목소리 진짜 좋아요. 난 이제 두렵지. 두렵지. 난 이제 두렵다. 난 야, 잘 불렀네. 그리고 아. 이야, 흑백 멋있다. 야. 우드 죽이네. 어이. 이야.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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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저거 마지막 장면 와, 와. 그 비하인드 있는데. 뭐요? 저 마지막 장면 때 벌레가 네.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맞다, 다 맞다. 숨 참고 갔어요 진짜. 맞아요. 사슴벌레도 있었어. 진짜 벌레가 막 들어가가지고. 네. 그 거기에 사슴벌레도 있어가지고. 아 사슴벌레도 있었다. 네. 아, 발표 찍을 때. 발표면 죽을까봐 멀리. 맞아 멀리. 맞아, 맞아. 네, 보내줬어요. 사슴벌레 또 네. 보호 대상. 오. 아우 착해. 아 같은 같은 사슴이어서. 아. 맞네. 아, 진짜 대박. 오. 무의식에 오늘 진짜 좀 와 레전드 좀 오, 많이 아 빨리 멘트 할게요. 아 이제 프리뷰 영상이 정말 엑기스를 정말 다 모아놓은 것처럼 아주 잘 나왔는데 제 최애 곡은 아무래도 그건 것 같습니다. Four Shadow. 네, Four Shadow. 아 진짜. 이제 제이크가 아, 나왔구나, 너무 이거. 너무 잘 불러놔가지고 아, 네 아주 맞아요. 목소리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근데 그게 또 이제 나레이션도 아 나레이션도 네 좋았어요. 3개국어로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저 말고도 이제 멤버들 약간 한 명씩 다 얘기해 볼까요? 뭐 네 최애곡 아니면 네. 좋아하는 곡 그냥 이렇게 쭈루룩 가면서 한번 네. 얘기해 볼까요? 제이크 형 저는 Four Shadow 저는 아 근데 저도 Four Shadow 아 진짜 아 역시 확인 좀 나레이션이 있는 게 좀 아쉬울 정도로 아 맞아 맞아 아, 진짜 맞아요 진짜로. 근데 진짜 아, 나레이션이 있으니까 포유쇼도가 있는 거지. 아, 아 나레이션 지금 아, 근데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긴 해. 아, 아니 왜냐면은 포유쇼도 그걸 좀 더 듣고 싶은데 아예 곡으로 나왔어도 괜찮을 그러니까 아예 곡으로 근데 나왔어도 근데 나레이션도 뭐 나중에 콘서트에서 할 수 있으니까 할 수도 있죠. 그걸 라이브로 다 최초가 될 수도 있어. 좋아. 나레이션 라이브. 나레이션 어떻게 라이브를 라이브. 까먹으면 큰일 나. 까먹으면 아, 그대로 어버지 아, 아, 아. 이렇게 되는 것이네. 그리고 네, 포시도 네. 제이크 yeah. 그리고 yeah. 니키 니키상 타이틀도 좋지만 샤라우 아, 샤라우 아까 대기실에서 샤라우 듣더라고요. 근데 진짜 맞아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 많이 듣더라고요. 진짜 샤워할 맨날. 때도 요즘 맨날 샤라우 듣더라고요. 방에서도 완전 많이 들어요. 네. 어제 위버스 보셨나요? 뭐 올렸어? 샤라우 듣고 있다고. 아, 아. 야, 우리 노래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 우리가 스밍하고 있어요. 스밍 많이 해야 돼요. 세게 해야죠. 무조건 세이프,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거. 셀프 스밍하는 아트. 열심히 많이 스트리밍 해주세요. 오케이. 우리 부모님도 해. 부모님도. 네. 우리 엄마 아빠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이상. 네, 네 제이 저는 이제 한 번도 아직 안 나온 Paradox Invasion. 뭔가 가장 저희한테 그냥 노래적으로 봤을 때 그냥 그 특징적으로 봤을 때 저희한테 가장 좀 재밌게 녹음한 곡 중 하나이지 않았나 맞아요, 맞아요.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저희 팀 자체 맞아요. 모두가 다 즐겁게 재밌게 녹음했던 곡이어서 되게 좋은 추억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네. 맞습니다. 오 저요? 네, 네 희승이 형. 아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Paradox Invasion 진짜 좋아하는데 사실 저희가 약간 엄청 파워풀한 곡 아니면은 되게 청량한 곡 이런 곡만 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지금 약간 끼쟁이 같은 곡도 하고 싶었는데 이 노래는 뭔가 약간 딱 그런 것 같아서 네, 좀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모두가 아실 것 같은데 저는 TFW 가장 그러니까 노래가 일단 너무 좋아요. 너무 제 스타일. 서프트 아, 딱 선우 취향이다. 네, MG 감성. 취향. 근데 제가 제일 잘 불러놨어요. 그 아 진짜? 네, TFW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이거 녹음할 때 진짜 물론 프로듀서님들도 막 엄청 행복한 상상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행복한 진짜 고구마 제가 직접 학교에 가가지고 오. 딱 창가에 기대가지고 아. 진짜 그렇게 어. 막 바람 그건 흩날리고 뭔가 그런 느낌을 불렀거든요. 그건 어. 상상이 아닌 것 같아. 옛날 본인의 기억을 끌어온 것 같아. 나도 그건 상상이 아. 아닌 것 같아. 없진 않지만 네 진짜 그런 느낌을 제가 불렀어요. 선우가 이제 음방 그 대기실에서 그 인가 쪽 대기실 그 위층에 가면은 아, 아 맞아 그 창문으로 아, 밖에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련하다 선우가 창문을 아주 아련하게 보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아 너무 그렇게 자세하게 재현해 주세요. 대박
왜 내 쪽 보고 그렇게 알겠어요. 가을이다. 여름이었다. 날씨 좋다. 아 더워. 참고로 사진도 찍었습니다. 제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에어컨. 상상하니까 내가 갑자기 뒷골이. 다음 것이다. 다음.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샷아웃. 이제 제이크 형이 작사를 참여하기도 했고 뭔가 그냥 딱 콘서트에서 부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음악이어가지고. 저 제이크 그 가사 진짜 맞아요. 칭찬합니다. 진짜 너무 좋아. 마라비다주 이제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예. 아 근데 결국 NIP 결국 NIP 앨범은 타이틀곡 포함 수록곡까지 다 좋다. 아 맞아요. 맞아요. 이건 맞아요. 맞죠. 근데 방금 타이틀이 안 나왔는데 없어요. 이거는 타이틀을 제외하고 말한 거죠, 여러분? 아 근데 저 타이틀도 좋아요. 그죠? 타이틀은 너무 당연한 타이틀은, 거라. 타이틀을 전제로 끌고 간 거예요. 맞아요. 전제로 좋으니까 네, 깔고 깔고 한 거야. 한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타이틀 그 인스트가 진짜 좋아요. 인스트 만들었을 때 되게 네. 진짜 좋아요. 아 근데 타이틀 진짜.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인스트 많이 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타이틀은 우리가 쓰는 게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다음 이제 Q&A 한번 이제 좋아요. 맞습니다. Q&A. 네. 자, 이번 코너는 이제 앨범과 관련한 Q&A 시간인데 yeah. 이제 사전에 저희가 이제 엔진분들한테 따로 이제 Q&A의 질문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한 개씩 뽑아서 이제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좋습니다. 그럼 네. 한번 가져와 볼까요? 네. 네. 제가 볼게요. 이거 이렇게 통으로 가져오는 거 맞나요? 야 이거 잠깐만 재밌는 거 있는데? 맞아. 근데 진짜 저희가 원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위버스나 이런 걸로만 댓글을 봤었는데 이게 또 실제로 보니까 또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실시간 댓글? 네. 실시간으로 한번 Q&A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나 있어? 와 이거 직접 오셔서 실시간으로 써주신 거죠? 써주신 거죠? 어디서? 와 여기서 여기 있는 분들이 써주신 거 와. 와. 성훈이 안 보이시니까. 아. 성훈이 어머니가 안 보인대요. 야, 역시 센스. 안 보여. 죄송합니다. 호주 센스남. 좋아, 좋아. 성훈 이름 들고 계셨는데 성훈이 안 보이면 안 되니까. 오. 센스. 우리 호주 센스남한테 감사하다고 한번. 자, 센스남. 한번 해 볼까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누구부터 뽑아 봐요? 어디부터 할까요? 정원이부터 하면 될까요? 정원 여기부터 정원이부터? 하겠습니다. 성훈 대로. 자, 네. V앱 보고 계신 분도 질문 댓글로. 아 맞다, V앱 하고 있지. 보고 있어요 지금. 아 맞다, 지금 V앱이었지. 몰랐어요. 팬 미팅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V앱도 하고 있었네. 오케이. 아 이거. 이런 거는 아무거나 막 이제 랜덤으로 뽑는 게 재밌습니다. 딱 끌리는 걸로. 오케이 이걸로 가게. 자 이거입니다. 전체 곡 중에서 탐나는 파트 어떤 노래인지. 네. 아 이거 제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하는 거. 본인이 뽑으신 건 제가 본인이. 제가 뽑아. 그렇군요. 아 다 같이 하는 건 줄 알았네. 본인이 뽑으신 건 본인이다. 다 같이. 일단 해볼. 일단 해볼게요. 너 왜 이렇게 좋아하셔? 정원이 당황한 거야. 목 감기 걸려가지고. 정원이 지금 당황했어요. 네. 라이브 할 때도 삑사리 안 나는데. 왜 이렇게 좋아해? 혁고 요즘 오늘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요. 맞아요. 네. 좋다고요? 아 좋다고. 오히려 좋아. 설마 저한테 감기가 옮으신 건가요? 아 아닙니다. 맞는 거 같기도. 네 아무튼 해볼게요. 전체 곡 중에서 탐나는 파트 저는. 진짜 호응을 잘해주신다 되게. 뭐래도 좋아해주시네. 이런 거 하는데 저는 그 성훈이 형 샷아웃의 브릿지 마지막 부분. 아 맞아 이 얘기했잖아. 어디 와 너무 좋았다. 뭐 뭐였죠 근데? 아 이게 제가 평소에 와 여기 진짜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아 점점 멀리 거기 Until the end of time 여기 You and I 할 때 거기 거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 불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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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한테 말하는 거지? 갑자기 누가 뭐 당황해서 기침하는 거 보셨어요? 이거 노래 잠깐 틀어주세요 그러면.
안 되나? 오케이. 근데 제가 지금 목이 아파서 다음에 해볼게요. 아니, 오케이. 어차피 콘서트 때 많이 들을 건데. 아니, 콘서트 때 많이 하고. 이 곡은 네. 콘서트 곡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최초 공개해야 돼 이거. 지금 그러니까. 확정 단정 지으면 안 돼. 아직 몰라요. 나 스포한 거 아니야? 네, 아 저희도 몰라요. 아직. 아직 몰라요. 근데 이건 진짜 몰라요. 저희도 모르긴 해요. 네, 네. 저희도 몰라요. 아직. 저희도 몰라요. 조심해야 돼. 네.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케이. 네, 다음 가보겠습니다. 김선우. 근데 이게 갑자기 눈에 띄었어요. 20살 오. 청년. 아. 오케이. 무슨 맨날 저 너가 20살. 적었지, 솔직히 말해. 저 아직 20살이니까. 저 너가 적었지. 20.6살이죠. 이거 볼게요. 20살 청년. 20살이 된 선우가 20살이 되고 제일 좋은 건?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20살이 되고 제일 좋은 거? 무엇이죠? 뭐예요? 알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조금 어른스러워진 거? 아 이거 저만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뭔가 전혀 아니... 아. 저기요. 자, 반대측 반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야 누구 할래? 반론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누가 할래? 여기 누구 할 거야? 여기 앰뷸런스 하나 불러줘. 반론 누가 하실 거예요? 자, 한 명 기절했고요. 네. 저기요. 저 기권 할게요. 제이 씨 지금 굉장히 화면에 나오는 모습이 아, 좀 보기 좋아요. 아, 아주 저도 알아요. 안방에 있는 거. 아니 쇼파 너무 편해. 네, 이거 선우가 바람 넣은 거네. 근데 선우가 좀 더 어른스러워진다면 저야 좋죠 뭐. 이미 전 어른스럽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맞아요. 맞죠. 보통 맞는 거 같아요. 보통 자기가 뭐라 하면은 그건 대부분 아니던데. 아 그럼 아니. 근데 엔진 분들이 맞다면 맞는 거죠. 맞지. 맞죠. 그렇죠.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주셨는데? 아니라고. 방금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누구예요? 방금 아니요 누구예요? 아니요. 아닝 잘못. 기억할게요. 오케이. 네, 다음 갑시다. 다음 넘어보도록 합시다. 아 굉장히 뭐를 골라야 될까? 아. 오. 와 비율 진짜 좋다. 아. 아 근데 여기 오니까 진짜 고민이 되네. 뭘 해야 돼? 근데 저기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 반 여기 저기 반. 아.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아 다른 거. 제이부터는 아니, 여기서 뽑을까요? 여기는 다른 거. 아니 똑같아. 아 다른 거다. 아, 다른 건데. 다른 거예요. 맞아 맞아. 아. 똑같이 엔진 분들이 주신 거다. 근데 여기는 아 오케이. 아 한 분이 두 개씩 쓰신 거예요? 아 하나씩. 아 그럼 여기도 똑같이 해야 되겠네 그러면. 아. 아 저 이거 못 고르겠어. 눈 감고 고르 고민, 골라요. 고민하지 말고 눈 감고 눈 감고 골라요. 눈 감고 골. 근데 만약에 막 그랬다가 막 성훈이 거 나오면 어떡하지? 어? 아 네 타이틀 안무 중 제일 좋아하는 안무. 아. 타이틀 안무 워낙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잠깐만요 머릿속으로 쳐볼게요. 저는 그럼 일단 말하고 보여드릴까요? 오케이. 저는 약간 이거 아 여기 아 거기 테스트 마이크 춤 약간 기억에 자주 남고 맞아요 약간 소스 맞추는 거 저 그 안무 연습할 때 저희가 한 대여섯 시간 한 적 있거든요. 맞아요. 그날 이제 들어가서 잠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이게 생각나는 거 누워서 그래서 뭔 느낌인지 알긴 해. 맞아. 듣거든요. 진짜 왜 네, 아무튼 그 장면이 거기가 제일 좋아요 저는. 한번 보여주시죠. 아우 에이 그럼 한번 패스 더 마이크 불러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패스 더 마이크 패스 더 마이크 패스 덤벼 덤벼 부터 아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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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더 마이크 패스 더 마이크 패스 더 마이크 오오오 와 진짜 마이크가 있네요. 진짜 마이크가 있다. 아 맞네. 아 맞네. 얼굴 약간 네, 마이크 있네요. 이거 핸드 마이크 쓰고 공연할 때 편하겠다. 오 이거 핸드 마이크 쓰고 살 것 같은데. 그렇고요. 네. 네. 네 다음 질문 제이씨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쪽도 똑같은 건가? 이쪽 네, 이쪽 아니 다른 거라고 다른 거예요. 이쪽 열로 열로 뽑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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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뽑아야 되고 저기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도 뽑아. 네 저기 저기. 아니 나 뭐 다른 건 줄 알았. 그냥 네. 고민된다 이제 고민된다. 오 제이 형 등. 오호. 제이 형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하거든요. 요즘 잘 못했는데. 요즘 진짜 못해. 요즘 진짜 잘 못했어. 그런 김에 이거 나랑 성훈이한테 좀 해당되는 문제일 것 같은데. 오. NIFN 요즘 민소매 유행인가요?
아, 네? 어, 성훈이 형 민소매네. 아, 이거는 얘기해야 된다. 갑자기 가려. 갑자기 추워. 갑자기 추워. 갑자기? 유교보이. 갑자기 추워. 네. 그런가? 유행인가? 유행인가? 아니, 여름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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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아이스 커피. 이걸 불러주시네. 맥스. 누구? 뭐니? 맥스. 오케이. 네. 요즘 조금 아 그냥 저랑 성훈이가 나시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사복을 많이 입고 다니니까 이제 스타일리스트분들도 그냥 아 그래 그럼 무대 때도 그냥 그렇게 입힐게 라는 마인드인 것 같은 느낌이. 센스 있으시다. 그리고 네. 운동했으니까. 네. 아직 좀 남았지. 그렇지. 아직 좀 남았지. 원래 인간의 욕심에 끝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니키. 오케이 니키 네. 한번 뽑아보죠. Let's go. 댓글도 읽어주세요. 네 지금 VIP이기 때문에 댓글을 많이 올라오고 계세요. 뒤에 보시는 사람들이 외로워요. 키 큰데. 오. 야, 너 너무 큰 거 아니냐? 아, 좋겠다. 진짜 크다. 왜 이렇게 크냐? 야, 너 신발 좀 벗고 다녀. 되게 현장 반응 듣고 있으면 되게 뭔가 웃음이 나온다. 맞아. 되게 다양한 의미에서. 저런 거에도 호응을 한다. 어, 뭐지, 뭐지? 오, 골랐어? 오케이, 골랐어요. 운동을 좋아 운동을 좋아하는 성훈. 소훈이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 기구는? 아 그런 거 프리웨이트 그런 거를 여기다 쓰신 거예요 지금? 그게 정말 궁금하신 운동 트레이너 이거 한 번밖에 못 쓰는데 그런 거를 혹시 트레이너이신가요? 아니면 그걸로 운동을 하고 싶으신 건가? 운동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프리웨이트 알고 보니 PT쌤 그 프리웨이트에도 이제 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벤치? 벤치 아니면 덤벨을 고민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벤치는 딱 한 가지밖에 못해 사실 약간 뭔가 좀 한정돼 있는데 맞아. 덤벨이 그래도 좀 좋지 않을까 덤벨 어깨 할 때 쓰는 건가? 그냥 덤벨은 다 쓸 수 있어 아, 진짜 아 덤벨 나 이거만 좋았어 그 짝대기 그 꼬불꼬불한 거 아 그거 이지바 이지바 그건 바 그냥 바 네 좀 그렇다고 봐봐요 이게 이 질문이 약간 네. 갑자기 좀 분위기가 싸해졌어 아, 하나 좀 좋은 거 있다 여기 넌 멋있어 성훈아. 아. 질문 주신 분 손. 오. 감사합니다. 운동 열심히. 운동 네. 열심히. 혹시 3대 몇이세요? 아예. 네. 운동하시는 분인 줄 알고. 아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오케이. 제이크 씨. 제이크. 깔고 앉았어. 키 크네. 엔하이픈 께. 오. 오케이. 좀 길어요. 아, 투 엔하이픈 하트가 7개야. 오. 센스. 들어와 들어와 외치면서 파워풀한 댄스 보여주네 우리 엔하이픈. 솔직히 이번 안무 할 때 내가 더 멋있다 자신 있다 할 수 있는 킬링 포인트 7인 다 보여주세요. 아. 아, 다 읽고 가져올 걸. 다 보였어. 한명씩 신속하게 해볼까요? 성훈이부터. 정훈이부터 하죠. 근데 일단 그 전에 지금 여러분 저희가 V앱 중이기 때문에 댓글 몇 개만 읽고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읽어볼게요. 네, 좋아요. 오케이. 네, 그러면 진행하면서 읽어보도록 오케이. 할게요. 네. 네. 그럼 일단은 킬링 포인트 각자 네. 생각하는 킬링 포인트 지금. 보여드려야 되는데 저 제가 생각하는 킬링 포인트는 선우 형의 그 프리코러스인가요? 아 어느 날 선우 형 깜짝 놀랐어 갑자기? 그 여기 아 진짜 내 목소리를 꺼 목소리 진짜 꺼내는 거 같아 아 진짜 성대를 꺼내 네 성대 꺼내는 거 제스터가 진짜 목소리를 꺼낸다 네 아 진짜 이런 포인트예요 아 그런 거였어? 네 그런 거였어? 신나는데 직접적이네 네 좀 직접적인 제스처 네 그래갖고 거기가 되게 킬링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얼굴도 제일 뭔가 딱 잘 보이는 파트이기도 하고 유일하게 맞아요. 가만히 있는 맞아요 그쵸? 네. 감사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아 진짜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줘 진짜 에이. 내 보여줘 오케이. 김선우 김선우 나의 마음을 원해 오케이 아닌 건 의미 없어 진짜 내 목소리를 꺼내 얘기하자 네 감사합니다. 아유 근데 또 사실 제가 제 파트 하려 그랬는데 정원이가 해줘가지고
저는 오, 예. 비슷하긴 한데 그 야, 희승이 좀, 형 그냥. 파트에 오. 이게 나의 말로 아닌가 아니면 진짜 이거 딱 요거 알죠? 아, 아 형 다 아, 똑같은 아, 아. 네 이때가 진짜 모든 아, 멤버들의 그치. 그 얼굴 이렇게 착 이걸 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아, 그 파트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걸 골랐습니다. 어, 여기 희승이, 진짜 멋있어요. 네. 희승이 되게 힘든 파트예요 사실상. 거의 뒤에서 거의 돌진하듯이 뛰어나와.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거기 안 보이시겠지만 뒤에 거의 한 3m 되는 것 같아요. 엄청 뛰어나와. 네. 진짜 한 한 네 발 네 발걸음을 그냥 거의. 어, 맞아요, 맞아요. 한 발걸음 이 정도. 네, 아무튼 뭐 감사합니다. 네, 그럼 한번 가볍게 보여주실까요? 거기 또요? 네. 아, 아 보여주신 거구나. 아, 그렇네. 오케이. 닷, 닷. 어이. 아~ 예~ 좋습니다. 네, 어, 데시벨 제일 높았어. 오케이, 제이 씨 갑시다. 네. 아니다. 아, 저는 보여드렸으니까. 아, 네. 아니요, 형도 킬링 보이죠? 저기 생각하는 킬링 보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상 이게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목적 잃으시면 안 돼. 맞아요. 네, 저는 아가 부시트 거기가 아, 제이. 제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왜냐면은 아, 이게 가사가 혹시 아일랜드 보시는 분? 아, 봐봐. 아, 와, 다 보셨나? 그거 아셨나? 네. 오, 그 뭔가 제가 처음에 이제 아일랜드 시작할 때는 되게 감미로웠는데 맞아. 이게 여 노래 오니까 또 이렇게 바뀌게 어, 수가 있나죠. 같은 가사 다른 느낌. 네.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또 잘 어울리게 춤 잘 춘. 그리고 심지어 아, 인투 아일랜드 아 때도 그 파트 제가 했었거든요. 그렇죠. 녹음을. 와. 니키 아니었나? 운명이다 운명. 아니, 그러니까 아, 방송 때는 저는 녹음 때 녹음 때 녹음 맞아. 네. 보여주시죠. 어? 보여주시죠. 뭐를요? 딱히 안무 포인트가. 그러니까 인투 디 아일랜드의 푸시드 푸시드 아니면 첫 퍼펙트 푸시드 둘 다? 곤란하게 하시네. 5, 6, 7, 8 I got pushed. I got pushed. 니키가 춤을 알잖아요. 떨려왔어. 오. 아 더 했어요. 네. 너무도 찾아내는 중 앞에 네, 거기. 왜? 본인도 그렇게 한 번. 너무도 찾아내는 중 가사... 앞에. 뭐지? 너무도 찾아 헤맬 꿈에 5, 6, 7, 8 I got pushed 떠밀려와서 너무도 찾아 헤맨 꿈의 문 앞에 오~~, 오~ 네. 와우 잘하네 지금 네, 네. 아,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네. 네 바로 넘어가보죠. 네. 넘어갑시다. 제시 아 저군요? 아 계속 목적이 헷갈린다니까? 네, 저도 방금 아까 전에 그렇게 아, 네. 헷갈렸었어요. 어 저는 타이틀곡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이제 도입부 아니 그 사비 도입부 코러스 네 이제 다들 손을 들어 네 첫 사비 도입부에 희승이 형이 다 이제 탕 이거 하는 아 거기 네, 그거에 되게 뭔가 임팩트가 있잖아요 뭔가 맞아요 네, 그러면서 되게 싸 그 전까지는 뭔가 되게 빌드업해 가는 부분이었는데 다 이제 터트릴 때 그 쾌감 아 네, 그래서 전 그 부분은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랬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케이 그렇고요. 네. 오케이. 네. 시간 관계상 네. 빠르게 어, 빠르게 빠르게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 제이 할 때 하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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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 우연.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러면은 저는 제 파트 할게요. 오. 오. 룩 그 잊을 때 룩캠미 랩을 하잖아요. 네. 룩캠미 거기 봐라. 원래 거기 시안 영상에서는 다른 안무였거든요. 맞아 맞아. 제가 바꿨어요. 오. 역시 댄스 팀장. 네, 여기서 역시. 처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쇼케이스 때도 말 안 한. 쇼케이스 때 말해야지. 쇼케이스 때 말해야지. 쇼케이스 때 말해야 돼. 아, 그러네 진짜. 아무도 참여한 거야, 그러면. 하나. 맞아. 아니요. 자, 덱 씨. 어. 아니, 저도 사실 니키 파트 하려고 했어요. 그 오. 웰투윈 총 쏘는 거 와 결국에 넌 건 말 때 아 거기 네 아. 그래서 우리가 그 안무 다 아시죠 그거 네 거기요 저 제이크 형 파트가 제일 킬링 아 뭐야 아예 아, 저... 뭐야 얘들아 그만해 네 성훈 저는 정원이랑 희승이 형의 그 들어와 아 들어와 네 거기가 되게 약간 뭔가 멋있고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성훈이 형 파트가 좀 좋던데 아 아니 그 하. 이제 와서 야 너무 늦었어 끝에서 끝이야 오케이 오케이 네 정원이랑 나랑 같은 파트 하나 있잖아 거기 맨 처음에 아 Walk the Line 아니 아, 아 거기도 갔구나 패스트 온 마이크 아 두 개 다 똑같이 있어요 근데 오. You Stay Still 거기가 약간 머리 헤매가 다 망가지는 춤이에요 맞아요 거기 근데 아. 네
그렇다고요. 그리고 다음 근데 제가 아직 질문을 안 읽었어요. 아 그런가? 아 맞네요. 아 그러네요. 저는 그냥 눈을 감고 오케이. 이게 하나였어요? 긴걸 뽑았어. 아. 이거다. 왜냐면 이제 니키가 내 질문을 뽑았기 때문에. 오. 저는 기분 니키의 테이크. 질문은 니키는 오리 아니면 퓨마? 와. 아. 하나 둘 셋으로 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아니, 니키가 생각하는 오케이. 제대로 가고 싶은 거? 아니요. 그냥 그러니까 너가 뭐 닮았다고 생각하는 거나 아니면 오케이. 좋아하는 거. 오케이. 하나 둘 셋. 우리가 맞네. 하나 둘 셋. 퓨마. 퓨마. 아. 퓨마가 더 멋있으니까. 애기 퓨마. 애기 퓨마. 네. 아 근데 니키 생긴 게 좀 더 육식 동물 같이 생겼어. 오리도 비 오리가 좀 오리 입이 오리 같아. 그 동물에서 어 나 그 얘기 하려 했는데 동물에서 그 동물에서 오리 그거 닮았잖아요. 네 조금 닮았어요. 아, 진짜 네. 나는 나 보고 동물에서 그 뭐지 걔 기타 치는 애 그 아 나비보베따오? 나비보베따오 니키가 그거 닮았다고 좀 닮았죠. 기타 치는 애 닮았어요? 나비보베따오 어, 나 그거 게임 안 해요. 보베삐 네 댓글 좀 읽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브이앱이어가지고 아 오리 네. 다들 오리래요. 오리라고 또 닭 이렇게 또 올려주셨네. 네, 다들 닭. 네 정원아 머리 너무 잘 어울려 하트라고 써있네요. 오. 희승 포기 포기 희승 포기 이러신 잘 생겼다. 배추 한 포기 포기 포기한다고요? 아, 아니, 잘 생겼다. 잘 생겼다. 잘 생겼다는 뜻이래요. 아. 배추 한 포기. 명어도 아. 아, 오, 좋아요. 난 이럴 때 제일 행복해. 아니 아까 전에 엔진분들이 한번 받아주시니까 계속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 재밌어. 자 이번 앨범 콘셉트에 가장 잘 맞는 멤버는 멤버. 누구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누구인 것 같아요? 앨범? 네. 앨범이랑 뭐, 어떤 의미지? 누구인 것 같아요? 제이 형도 맞는 것 같고 솔직히 전부로 합시다. 전부유라고 하죠. 그럼 다 잘 네. 어울리긴, 어울리긴 해요. 엔하이픈. 엔하이픈이니까 그렇죠. 엔하이픈 하나다. 아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어 여기 댓글에 나는 외침을 좋아한다 이렇게 갑자기 샤라웃 아 샤라웃 좋아하시나. 나는 외침 그것까지 번역을 네, 해버렸네. 다 번역이 됐나 봐요.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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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샤라웃 노래 좋아요. 네 근데 이게 다 모르는 언어로 나와가지고 그 제이 씨 하나 읽어주세요. 네 뭐 보고 있는 거야? 정원이는 니트 입고 성훈이는 낯 입었네. 계절감을 알 수 없는 계절감 아, 아, 반팔이잖아요 반팔. 반팔 더워 안 더워? 좀 더워요. 어. 그러면은 니트인 거야. 난 네. 시원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는 우리 MC 분이 한번. 어 좋아요. 감사합니다. 또 MC 맞형 챙겨주는. 아 역시 리더님. 네. 확실히다. 어 아 녹음 비하인드 알려줘. 녹음 비하인드. 녹음. 녹음 비하인드. 제이 형 그거. 비하인드? 계속 불러갔잖아요. 아, 저 아이가 푸시보시 그거 있잖아요. 아. 그거 하루에 보통 녹음 많이 들어가봤자 두 번이거든요. 맞아요. 보통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한두 시간 정도. 근데 한 번 들어갈 그 두 번째는 보통 오래 안 해. 그리고 근데 진짜 나는 하루에 한 다섯 번까지도 불려갔던 것 같아요. 그거 뭐냐 부럽다. 아. 아니, 나는 보통 한 세 번째 때까지 하면은 와 진짜 많이 했다 아, 오늘 이제 안 불리긴 하면서 좀 쉬려고 딱 앉으면 다시 어? 저 내려오셔야 되는데 하면서 가가지고 또 가서 하고 왔다 갔다 왔다 네, 갔다 그게 되게 느낌 살리기가 그 목소리가 솔직히 되게 뭔가 처음 들으면은 되게 저같지가 않잖아요. 엄청 제 한계 이상으로 내려갔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완전 저음. 와 진짜 그 하나라 진짜 힘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노래였던 네. 그만큼 근데 네, 그만큼 잘 나온 그만큼 잘 나왔어요. 네. 많이 들었기 때문에 노력이 담긴 네. 그래서 피와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네. 피와 살이 담긴 맞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Q&A 댓글과 답변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궁금한 게 네, 네. 네.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1부가 끝났고요. 네, 네.
컴백 브이라이브 하면 엔진부들이 당연히 기다리고 계실. 왜요? 뭔지 알고. 엔하이픈 전통. 네, 자켓 에피소드를 최초 공개하겠습니다. 아, 아 뭐야? 바, 기대하신 거랑 다른가 봐. 아, 이건 안 궁금했나 보네. 아, 그럼 안 보여줄게요. 아, 오케이. 아. 아니야, 넘어갈까? 아. 제이크가 남자로. 맞아? 오케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 저희도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고요. 네, 뭐가 나오지? 네, 보면 알지 않을까요? 네, 네. 보면 그리고 아시겠습니다. 이제 2부에는 더 이제 재밌는 게임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네, let's go. 난 안 기다릴래. 완전 이번에 센 컨셉이기 때문에 다른 멤버들도 소화를 잘 하기 때문에 사진이 더 잘 나오고 있습니다. 머리도 많이 까고 옷도 좀 약간 되게 프리하게 스트릿한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약간 얼굴이 별로 안 세게 생겨가지고 스타일로 좀 약간 센 그런 느낌을 파이팅! 디지몬 컨셉 DJM 디지몬 여기서 보니까 더 빠르게요. 이걸로 보니까 기도 이번에 완전 바나나. 저 자체가 좀 어색하고 너무 무서워요. 포기할 리가 없지. 오히려 땡스 와 진짜 느리네. 와 진짜예요? 진짜 일부러 안 가게 하는 거지. 예, 제 겁니다. 이건 제 겁니다. 마음대로 부여하셔도 돼요. 가방 너무 귀여운데. 진짜 오랜만에 흑발을 해가지고 엔진분들이 엄청 좋아해 주실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스크래치도 했어요. 이런 것도 사실 제가 처음 해보는 건데 센 이미지에 맞게 스크래치 해가지고 약간 반항아적인 느낌도 들고 정말 아지트스러운 그 물품들로 구성이 됐는데 무서운데? 세 명이 약간 친구라는 느낌으로 촬영을 했는데 셋 다 일단 성인이기도 하고 좀 약간 반항적인 그런 자아가 들어있는 애들이어서 되게 이 컨셉이랑 잘 어울린 것 같아서 버전 학교 창에 끝났습니다. 와우. 약간 압도적인 맞아요. 그런 느낌을 뭔가 촬영해서 네. 굉장히 저랑 또 어울리는 것 같아요. 첫날 너무 순조롭게 맞아요. 진짜 맞아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내일은 제 생일.
1시간 정도 나와요. 네, 내일 버스데이 내일 버스데이 보이로 돌아오겠습니다. 오케이. 너가 카메라 가서 와. 딱 버스데이 보이. 내일 헬스장에서 봐요. 안녕. 헬스장에서 봐요. 헬스장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 운동 많이 하니까 그만큼 자연스럽겠죠? 연습생 때는 지하철을 많이 탔지만 되게 오랜만에 와봐요. 대박인데? 스컬레이터 타는 거 좋아해서 즐겨봤어요. 재밌어요. 느낌있고 되게 자연스럽게 잘 나온 것 같아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다양하죠. 전 사실 이런 방송 체질이에요. 전 아니 목소리가 안 들려. 저희 브이라이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캡처 타임이죠? 캡처 타임. 하나 둘 셋. 브이였다. 마이크가 모여 있는 곳에서 뭔가 선언하는 듯한 느낌의 촬영도 하고 여러 가지로 되게 다양한 다채로운 느낌으로 촬영을 해서 되게 좋았습니다. 앞으로 촬영 한 번 더 나왔는데 남은 촬영도 열심히 한 거죠. 세 번째 마지막 날 앨범 특별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We're back. 혼자만 촬영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니까 부담이 조금 덜네요. 전곳은 그러니까 댄서분들이신데 이제 컨셉상으로는 약간 아저씨들? 약간 그런 분들인데 그 사이에 제가 이렇게 껴가지고 같이 사진을 찍는 거였고요. 너 무서워요. 저를 보고 있는데 저는 안 보이니까 약간 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약간 영상 좀 잘 나왔다. 약간 참 잘 나왔어. 이제 유니컷 들어갑니다. 신회사 사진 찍는데 샌드위치처럼. 아! 맨 위에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맨 위에다. 엎드린 걸 해주구나. 무서워서 엎드린 거. 더 멋있고 더 자연스럽게 찍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잘 나와가지고
무슨 걸 포카리 세트 완공하냐. 농구는 못해. 축구 말고는 해줘. 이번에도 앨범이 3개 나왔는데 다양한 컨셉을 해가지고 재밌었던 촬영이에요. 엔지분이 많이 좋아해주시고. 3일 동안 친구들과 하나도 버릴 거 맞아요. 다 잘 나왔어. 개인적으로 D가 좀 멋있었죠. 제이가 좀 좋았어. 아 제이. 그리고 제이랑 M은 좀 감성이 있었다. 아 제가 좀 감성이 있었어. 정말 제 멘탈이 맞습니다. 면서 이번 앨범도 멋있게 찍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엔하핀이었습니다. 작게차랑 에피소드 잘 보고 오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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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다시 보니까 딱 촬영장이 이제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오,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네. 자 그래서 이분은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C 선우. 네. 와우. 어, 네. 우디. 어, 네 맞아요. 오, 토이스토리. 우디. 총소년 경청 프로젝트. 경청. 네. 소통 프로젝트 경청. 경청 프로젝트. 네. 소통 경청 프로젝트. 네. 네, 아무튼 네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준비한 게임이 있습니다. 오. 네, 네 바로 이제 매니페스토 촬영 현장과 관련된 퀴즈를 맞춰보는 시간인데요. 오, 퀴즈 게임인가요? 네, 다들 몸을 일단 좀 단단히 푸셔야 될 것 같은 게 네, 이번 게임이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또 쉽지 않거든요. 오. 퀴즈만 맞히는 게 아닌가 봐요. 야, 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 아, 너 네. 몸 풀리겠다. 네, 일단 먼저 게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 문제를 듣고 하나, 둘, 셋을 외치면 달려나가 앞에 놓인 두 개의 마이크 중 하나를 고르세요. 일단 고른 다음, 두 번째, LED를 보면서 송출되고 네. 있는 카메라를 찾습니다. 3단계, 카메라의 얼굴이 다 나온 상태로 정답을 외치시면 되는데요. 네, 이때 음성 변조가 들어간 마이크가 이제 화면 얼굴이 다 나오지 않을 경우 이렇게 또 실패라고 합니다. 네. 아, 음성 네. 변조. 네. 네. 정상적인 마이크를 이제 화면에 얼굴이 예쁘게 나왔을 때 정답을 말해야지 성공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실력이 따르네. 좀 어려운데요? 근데 네. 다른 멤버들 나올 때 방해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방해해도 됩니다. 네, 방해되고요. 네 대신 다치지 않게만 몸 조심합시다. 네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컴백이 한 지 지금 하루밖에 안 됐어요. 맞아요. 네. 컴백 네. 컴백 몸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일모레 몸을 사놓게 해야 되니까. 네. 네. 막 서로 밀치고 그러면 안 돼. 네. 다치지 네. 않게만 부탁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퀴즈 바로 내겠습니다. 꼴등에게는 또 벌칙이 있으니까. 아. 다들 열심히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오케이. 어떤 벌칙인가요? 그거를 알아야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살짝 늦었어요. 네. 그걸 알아야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네, 벌칙은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네, 꼴찌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만 아니면 됩니다. 네. 오케이, 나도 나만 아니면 자, 돼. 나만 아니면 돼. 퀴즈 가겠습니다. 어? 어? 리허설대로 바뀌었어. 자, 문제. 아하, 이거 페어플레이, 페어플레이. 오케이. 자, 갑니다. D 버전. 개인 컷 착장에서 정원 씨가 끼고 있던 반지의 개수는? 응. 아 이거 아니야. 아. 여기야. 아 어디야? 야, 바뀌었어. 뭐야 어디야? 여기다. 오케이. 아. 아니야 어차피 끝이야. 이거 실패야. 너 실패했어. 이걸 안 돼. 봉불보? 내려 맞춰야 되는데.
네. 몰라 몰라. 3 2 1 다섯 개. 땡. 잠깐 잠깐 이거 그러면은 다섯 개는 틀리면 바뀌는 거죠. 이거 네. 둘 중에 이제 랜덤. 아, 바뀌는 네. 거예요? 랜덤 랜덤. 아, 이거 랜덤. 아니. 아, 잠깐 잠깐. 랜덤 아닌가? 아니에요? 안 바뀌네. 아, 정답. 이게 음성 문제가. 정답. 두 개. 땡. 정답. 세 개. 정답. 오! 세 개밖에 안 됐나? 세 개를 꼈어. 이거 마이크 근데 이제 아는 거 아니에요? 뭐. 마이크가 계속 아. 바뀌어야 돼. 근데 이거 랜덤으로 바뀐대요. 네, 매 퀴즈마다 아, 계속 바뀌어요. 네, 네. 네. 네 다음 아, 그러면 할까요? 방금 누가 맞췄죠? 니키? 저요. 어. 그건 뭐예요,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요. 다음 문제 넘어가요. 아, 다음 문제예요? 네. 네. 그럼 제가 내 보겠습니다. 네. J 버전에서 희승 씨가 들고 있는 감자칩 봉투의 색깔은? 그런 게 있었어? 아. 호호. 어 뭐야? 어.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아 뭐야? 네. 초록색. 어 진짜? 땡. 오. 아. 오. 노란색. 아. 노란색. 정답. 오. 아 진짜. 아 이렇게 있어요. 쉽게 맞힌다고? 그거였잖아요. 아니, 헬륨가스 먹으면 똑같네. 처음 저보고 건드는 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네. 오케이, 제 진심으로 합니다, 진심으로. 그러면 저희 이게 재미없으니까 딱 이렇게 카메라 앵글로 들어가서 마이크를 아, 좋아요, 말하도록 할까요? 네, 아, 그죠. 네. 오케이, 오케이. 말하지 말고.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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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습니다. 네, M 버전에서 이제 제가 촬영한 농구공의 색깔은 무엇일까요? 농구공 있었어? 농구공 뭐 주황색 아니에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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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뭐야? 제이크 형 먼저다. 마룬색. 뭐 뭔 색? 네? 마룬. 마늘색? 아, 아니 그 이런 마늘색? 마룬? 살짝 약간 뭐, 버건디 버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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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맞지? 땡. 응? 아니야. 어 무슨 색이야? 아,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이름을 정확한 색깔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다시. 아 이렇게 다시 하는구나. 뭐 마이크 없잖아요. 마이크 없잖아. 마이크 어디 있어? 마이크 가져. 아. 어. 노란색이랑 파란색. 두 개야? 띵동댕. 오. 아, 두 개나 있구나. 띵동댕. 진짜? 두 개 맞췄어. 네. 오케이. 오케이 제가 가볼게요. 이거 조금 어려워요. 오케이. 제이 버전에서 제이크 씨 개인 컷 촬영 장소는 어딜까요? 지역까지 말해야 돼요. 지역까지 말해야 돼? 지역을 말해야죠. 일단 이거 마이크에다 안 넣어. 오케이 다음 제이 형 거 제가 할게요 다음에. 어? 왜 이게야 이거야?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거 아니야. 노력, 용산역 몰라. 어. 용산구. 용산역? 용산역. 오케이 이거 절대 못. 저 알 것 같아요. 잠깐만 어디야 여기야? 녹? 녹두역? 아 녹사평역. 어 뭐야 틀렸어. 아 뭐야? 틀렸어? 뭐야 왜 바뀌었어? 왜 바뀌었어 이거? 있어요. 왜 바뀌었어? 아 너무 센스가 너무 없으시네. 뭐야 이것도 그건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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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거 뭐야 왜 이게 다 이거 제 거야 이거 너 거야? 뭐야 뭐야 감독님 이거 저 아니 감독님 이거 저 맞는 거죠 저? 저 맞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맞죠? 네 녹사평역 땡 맞나요? 땡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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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아 딩동댕 아 뭐야 아 딩동댕 딩동댕이래 뭐야 녹사평 아 맞았네 야 아 헷갈린다 근데 녹사평역입니다 자 아 저 뚝섬인 줄 알았는데 잠깐만 뚝 다음 네 다음 문제는 제가 내겠습니다 D버전 촬영장에서 성훈이가 DJM 버전을 이것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조금 전 자켓 에피소드에 나왔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얘기하시죠. 디지몬! 디지몬! 디지몬 어드벤처! 거기 아니에요. 아니구나. 어디야 어디야? 이미 땡! 어디야 어디야? 땡! 거기야! 어디야? 방금 너 나왔잖아. 어디? 거기 거기 거기! 아, 어디 어디? 거기 맞아 거기 맞아 거기 맞아! 거기야! 맞아 맞아 카메라를 봐 카메라를 봐! 거기 아니 바로 위에 빨간색 떠 있잖아. 아이돌 빨간색 못 보면 어떻게? 영희. 에? 맞는데? 맞아 맞는데?
맞는 거 아니? 어, 맞아. 여러분 맞아요. 디지몬. 딩동댕. 아, 네. 아 이거 디지몬 친아. 디지몬 친구들. 아, 그 만화 있어 만화. 맞아. 오케이 다음 갈게요. 디지몬을 네. 본다고? 아 이거 나오긴 했는데 M 버전에서 선우가 가지고 있던 요요의 색깔은? 이거 요요 이거? 네. 아. 어. 그대로 먼저 말하면 안 되지. 그대로 숙여. 그대로 숙여. 앉아. 아, 그렇지. 카메라 있을 때 말하니까. 오케이. 간다. 아 진짜. 파란색. 땡. 오케이. 그거 나 줘. 틀렸어? 이거 그러면. 아. 그 마이크 안 돼. 아 계속 바뀌는 거 아니에요? 계속 바뀌는 건가 봐. 저는 노란색. 아니에요. 에? 아니 이걸 못 맞춰? 줘 봐, 줘 봐. 아. 이게 뭐라 했죠 방금? 파란색. 초록색. 땡. 아니. 아, 아니, 뭐, 아 노란색 맞는데? 보라색. 그거 아니야. 네? 보라색. 아니에요. 보라색. 아니에요. 아, 너 그거 아니야. 그 어 아. 남색. 아. 주황색? 네? 어 주황색. 정답. 아, 아, 오케이. 아. 양심 없으니까 정원이한테 줄게요. 맞다. 어. 아, 괜찮아요. 아, 근데 카메라에다가 아, 이렇게 있을 때 말해야 되긴 하는데. 뭐 니키가 하는 걸로 주겠다면야. 한 개도 못 맞췄어.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어, 성훈이 꼴찌다. 어? 아니다. 아직 끝나지 제발, 않았어요. 제발.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제발. 나 아직 한 번도 못 해봐. 아, 잠깐만 이거 벌칙 있구나. 저 갈게요. 네. 어 M 버전에서 니키 씨가 개인 컷을 촬영했을 때 사용한 소품은 무엇일까요? M 버전이에요. M 버전. 뮤직을 찾으세요. 저도 기억이 안. 아. 땡. 아 진짜 또 틀리네. 아, 너무 귀엽다 이거. 아 좀 더. 아니야 거기 아니. 전 오른쪽. 킥보드. 아? 킥보드. 에 정확하게 말해주세요. 전도 킥보드. 아 땡. 어? 이거 아니에요. 뭐가? 아닙니다. 맞잖아. 아 아닙니다. 그거 불법이에요 미성년자는. 그 불법이에요. 맞잖아요 그쵸? 야. 뭐하게요? 오 다행이네. 뭐하게요? 좀 더 오른쪽으로.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에이 감사합니다.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정답 보드. 땡. 오케이. 뭐지? 아, 모르겠어. 좀 더 오른쪽으로 가주세요. 오른쪽으로. 아, 스케이트보드. 어 네 맞습니다. 오 딘도. 오케이 렛츠 고. 예이. 킥보드예요? 스케이트보드예요. 자 스케이트보드.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가 각자 나왔는데 점수를 한번 보자면은 정원 니키 이제 니키가 양도해준 점수 1점을 포함해서 정원 2점, 제이 1점, 제이크 2점, 니키 안 2점. 돼. 오케이 안 돼. 안 돼. 희승이 형, 선우 형, 성훈 형이 안 돼 안 돼. 공동 꼴찌가 되었습니다. 어? 공동 꼴찌로 갑시다. 잠깐만 끝났어요 벌써? 네, 네 끝났어. 네 끝났어요. 끝이야. 아 근데 질문이 끝났어? 너무 어려웠어. 땡. 네. 그러면 세 명 중에 가위바위보에서 한 명 뽑을까요? 그럴까요? 두 명 아, 뽑읍시다. 그럴... 두 명. 두 명? 오케이. 가위바위보 할까요? 한 명은 이제 안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없대요, 근데. 네? 그런 거 없대. 어, 그렇게 안 써져 있는데. 그럼 절레절레 흔들었어. 가위바위보 합시다. 오케이. 안 내면 진 거. 두 명 뽑기. 두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여러분 두 명이 좋아요, 한 명이 좋아요? 엔하... 두 명으로 갑시다. 오케이, 두 명으로 갑시다. 한 명. 엔하이프는 뭐라 죽인대. 3명이요? 갑자기 세 명 다 하라고. 안 그러면 내... 일단 해보자 가요. 오케이. 이거. 안 내면진 거 가위바위보. 오! 안 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세 명 하라고요? 세 명 해야 돼요. 이건데. 일단 벌칙 먼저 듣고 오케이. 할까요? 오케이. 일단 벌칙이 뭔지가 중요합니다. 아, 그러면 벌칙이 네. 뭐예요? 벌칙은 아, 팔굽혀펴기 200개만. 바로 귀여운 소품 쓰고 좋네. 엔딩까지 와. 마무리하기. 좋아요. 네, 또 멤버들이 꼴찌를 한 멤버에게 소품을 마구마구 아, 오, 오케이. 세워주면 된다고. 와 좋다. 아, 좋다. 아 제이 형이 꼴찌 했었어야 돼. 아 제이 형 꼴찌 받아야 되는데 제이 형. 아 근데 세 명 모두 세 명 모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오케이. 저는 가위바위보 이겼어요. 이기긴 했는데 그래도 엔진 분들이 원하실 수도 있으니까 댓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어, 그럼 댓글 볼까요? 댓글을 봅시다. 댓글을 많이 읽어야 돼 여러분. 이게 안 돼요. 큰일 나요. 혼나요 혼나요.
아 여기 댓글에 오 두 명 댓글에 성우는 안 해도 되겠다라고 아, 안 써졌어요. 아, 그 댓글에 선우만 하자 뭐 그런 거 있죠. 에이. 댓글에 그런 거 없음. 셋 다 하래요. 그런 거 없음. 그런 거 없음. 셋 다 하래요. 잠깐만 이거를. 너 지금 네가 댓글 달라고 그러는 거지. 대박. 딱 보여. 영어로 한번 읽어주세요. 영어가 맞네. 무조건 세 명. 무조건 세 명. 무조건 세 명. 무조건 세 명. 그럼 세 명 합시다. 세 명. 이거 처음부터 그런 운명이었어. 이기기 아깝긴 하지만. 아 그래도 이겼으니까 좀 살살해줄게. 나머지가 그러면 뭐... 튀기면 되나요? 좀 순한 맛. 나머지가 멤버분. 오케이. 해주는 거. 꾸며주면 돼요? 진짜 꾸며주면 됩니다. 지금 하면 되나요? 네. 바로 가봅시다. 어디 있나요? 오 뭐야? 저기 소. 아 이 뒤에 있네. 오 예. 자 일단 네. 그래도 희승이 형은 좀 아니, 이겼으니까 그래도 이긴 그게 있어야 되니까 좀 순한 맛으로. 네 저희를 아주 이쁘게 꾸며주면 됩니다. 네 저희는 인형입니다 이제. 네 그냥 해준 대로 다 할게요. 와 이거 희승이 형 그 챔버 파이브 그거 아니에요? 오 안 돼. 우와 이거 대박. 아 안 돼. 이거 별로 안 귀여우니까. 전 미용실 왔다 생각하고. 아니 니키가 좀 무섭다. 잠깐만. 니키가 좀 무서워. 오케이. 이거 잠깐만. 잠시만요. 놀이공원 온 것 같아. 이거는 이건 왜 있는 거야? 이거 뭐야? 도대체 무슨? 이건 못쓴 거지? 나 뭐 아,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아, 진짜로? 아 형 미생이 아니. 오케이 이거는 진짜. 형 이거 어때요? 어 그거 좋다. 이거 바꿔주세요. 야 이거 뭐야? 솔직히. 니키 왜 나한테만 여러분 와? 예쁘게 여러분 예쁘게 예. 꾸며달래요. 안돼. 이거 눈은 보이게 하자. 아이고. 아니. 아, 눈 보이는데? 눈 보인대.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나 뭔지 몰라. 아니, 뭐, 운동이 뭐 이렇게. 오, 예. 좋아, 이거. 오. 좋아. 귀여워. 귀엽다. 아, 이거 귀여워. 반응이 좋은 걸 해야 돼요, 이거. 아, 저 개구리예요? 진짜로? 성훈이가 깔맞춤. 좋아, 좋아. 뭐예요, 이거? 아, 귀엽다. 아, 톤 앤 톤. 귀엽네. 아, 이거 누구 쓰면 좋겠는데? 이거 한번 쓸까요? 이거 한번? 아니, 그거는. 이거 너무 이상해. 오케이. 전 이걸로 만족할게요. 오케이. 희승이 형. 아 진짜로? 이거 갑시다. 아 이거야 이거야. 그 대신 엘비스 프레슬리 선글라스. 어 그거 써주세요. 저 이거 뭐예요 이거? 내가 귀엽게. 옛날에 이거 진짜 옛날에 썼던 거 아니야? 그죠 이거. 오케이 이대로 가자. 오케이. 흔들흔들 거리. 너무 귀여. 와 근데 이건 진짜 뭐지? 이게 뭐예요 이거? 미우 미우. 이거 뭐야 고양이야 뭐야? 미우. 식탄가? 미우. 강아지인데? 아 곰인가? 아 뭐지 저게? 아니 여기 세 명 맞아요? 무슨 컨셉이야 혹시? 이승이 형. 오, 오, 오 좋다 좋다. 땅이다. 아 아파.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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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 불러주세요. 구급차 저기 동물병원 가야겠어. 고양이 다쳤다. 아 귀여워. 갑자기 이 정적은 뭐죠? 어 힙해졌다. 귀엽네요. 잘 꾸몄다. 선글라스는 기타 하나로 힙해졌어. 그러면은 벌칙점 아. 한번 캡처 타임을 어, 한번 가져보도록 합시다. 왜 벌칙점 합니까? 다 같이 해야지. 그럼 벌칙 아니야, 먼저 하고 세 명 벌칙 먼저 하고 네 아. 일어나서 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아, 일어나서 하나요? 네. 네. 쓰리샷 잡으시고요. 성훈이 약간 지그럼. 근육이 너무 징그러워. 야 너 무슨 애니메이션 나올 것 같아. 제발. 아 나도 운동해야겠다. 귀여워. 한 번 더. 아 이거 캡처 타임 해야 돼. 캡처 타임 하자. 네, 오케이 갑시다. 3, 2, 1 제각. 와. 오케이 3, 2, 1 찰칵. 성훈이 의상이 너무 귀여울 수가 없는 의상인데? 팔뚝이 너무 팔이 진짜 아, 팔뚝 보니까 너무 징그러운데? 너 귀여워. 하나 더? 희승이 형 안경 한번 벗어주세요. 예 아우 어, 예. 귀여워. 하나 둘 셋 찰칵. 와 와 오케이 아 됐다 됐다. 하하 이거 끝까지 잘 하고 네, 있어야 되죠? 네 엔딩 때까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단체 캐처 타임 한번 가시죠. 어, 좋습니다. 오늘 캐처 타임 컨셉은 오웬처럼 아, 오웬처럼 재밌게 오웬처럼. 오늘 NF 네. 오케이. 오웬은 또 재밌게 찍어야지. 오웬 소품 소품을 활용해야 돼요. 오케이
소품? 아, 근데 너무 더운데. 뭘 활용하냐? 그 앨범 홍보를 하게 썼던 거 없나? 오, 멋있는데. 오, 그러니까 저번에도 베이스키타 했는데 이걸 해야겠다. 락 페스티벌. 난 뭐 저 뭐 한번 써주면 안 돼요? 한번 써주면 안 돼요? 이거? 어? 아니. 씁시다. 야, 너도 뭐 써. 아, 형 먼저 써요. 안 쓸 거잖아. 안 쓸 거예요. 내가 너 한두 번만. 아, 왜 그렇게 써요? 난 키보드를 들래. 그게 더 잘생겼는데? 어, 뭐야? 전 처량한 토끼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난 개구리 락스타. 자, 오늘 엔하이픈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저 뭐 쓸까요? 평소에 이렇게 찍어요, 저희. 오케이, 피카츄 요즘 유행하니까. 오. 오. 100만 볼트. 아니, 선글라스 껴주면 안 돼, 그걸로? 어, 이거 무거운데? 오케이. 어, 좀 더 모여야 되나요? 너무 큰데? 오케이, 좀 더 모입시다. 오케이, 오케이. 자, 오늘 엔하이픈. 원래 시선은 빼야지. 갑자기 끝이 징그러워. 이렇게 돼버려. 역대급으로 징그러운 오늘 엔하이픈. 하나, 둘, 셋. 카메라 앞에. 아, 여기 앞. 아니, 아니에요. 위에. 하나, 둘, 셋. 좋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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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찰칵 이런 BGM이라도 아, 나올 줄 알았는데. 어. 네. 되게 뻘쭘하게. 네, 그냥 가만히 있어요. 어.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이제 자리에 다 앉아 봅시다, 여러분. 네. 진정을 오. 하고. 예. Yeah. 마이크가 몇 개야, 여기? 이거다. 이거 아 이거야 이거. 이건 안 되네요. 아. 어. 네,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으로 컴백 브이라이브를 처음 컴백 브이라이브를 이제 엔진분들 앞에서 오프라인으로 해봤어요. 네. 다들 네. 어떠셨나요, 여러분? 아, 네. 아,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아, 재밌습니다. 재밌다.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브이라이브 한 게 진짜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보통 이렇게 하나? 어? 보통 이렇게 그런가요? 브이라이브를 오프라인으로 하는 건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여러분? 보통 그쵸, 그쵸. 이렇게 네. 보통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저희가 여태까지 못했던 건 아니죠? 아, 그런 걸로. 아, 근데 되게 아.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요. 직접 소통하면서 네. 하니까. 네, 이렇게 엔진 분들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너무 좋은데 다들 재밌으셨다면 손. 에이! 아, 너무 이 브이앱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집에서 손을 흔들고 있을 거예요. 네, 아, 네. 아, 많은 감사합니다. 분들이 yeah. 네, 이번 컴백 라이브 너무너무 좋았고 다음에도 꼭 하기로 약속해요. 약속! 네. 약속! 약속! 귀가 팔랑거리는... 네. 네. 아, 네. 제이씨, 네. 다음 그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바뀌었네요? NIFM 미니 3집 열심히 준비한 만큼 또 멋진 모습 보여드려야죠. 네, 맞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Yeah. 이번 활동 정말 정말 기대가 되고 벌써 행복할 것 같네요. 맞아요. 네, 멋진 무대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yeah. 진짜 열심히 준비한 것 같아요 이번에. 맞아요. 아, 이제 맞아요. 앞으로 저희가 어제도 그랬지만 이제 대면으로 보는 게 훨씬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앞으로 더 많이 만나요. 이제 음반도 네. 들어오시지 않나요? 맞아요. 아, 맞아요. 너무 기대돼요 진짜. 음반 산업도 다 들어오시니까. 여러분 오실 거죠? 다 기억, 저 얼굴 다 기억했어요 지금. 기억했어요? 아 진짜로. 저도 이제 멤버들과 함께 뮤뱅을 할 수 있어 좋아요. 아 맞네요. 그럼 뮤뱅을 이제 좀 외롭지 외로웠어. 않겠네. 외로웠는데 이제 멤버들하고 같이 엔딩까지 마무리할 수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엔진분들도 특히 이제 뮤뱅 다 오실 거죠? 홍보대사야? 어쨌든 우리 컴백 이번에 좀 멋있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어 이번 컴백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저 좋은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와우. 그렇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 엔하이픈 렛츠고 해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이번 활동도 화이팅 해봅시다. 제가 끝내시는데. 그럼 이거 끝나고 아쉬운. 근데 저희 퓨처 퍼펙트 1절. 노래만 나가요, 노래만. 노래만. 저희가 밀당이긴 한데. 좋아, 좋아. 노래만 나가요, 노래만. 밀당 잘하네. 밀당 잘하네. 역시 밀당진가? 어. 그거 밀크 죄송합니다, 방금 제이 형 했습니다. 좋아, 좋아. 오케이. 좋아.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이제 온라인으로 봐주시는 분들도 오늘이 화요일이죠 아마. 그죠. 네, 화요일 늦은 시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이제 NF 컴백 화이팅 해봅시다. 화이팅. 가보자. 화이팅. 자 위에 카메라 보고 오케이. 화이팅. 좋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NF였습니다. 안녕. 안녕. 가자. 끝났습니다. 어, 끝났어요? 네. 네. 어.